언니, 근데 제가 가정학과가 정확히 뭔지를 잘 모르겠어서 가정학과는 어떻게 생겨난 과인 건가요? 그 질문 정말 많이 받고 있어, 나는. 3, 4년 전에 비해서 가정의학과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 근데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가정의학과 뭐 하는 데지? 뭐 옷만 드는 앤가? 막 이랬거든. 옷? 가정의학과가 만들어진 건이 환자 한 명의 전 생애 주기에 따라서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주치의라고 혹시 들어봤어? 네, 약간 나만 봐주는 의사? 모든 건강 상태를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옆에서 계속 케어해주는 과야. 대신에 이 환자가 좀 중한 질병에 걸렸다. 그러면 그때는 어떤 특정 과로 이제 전과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게 이제 가정의학과 의사지. 그래서 우리 과는 모든 과의 내용들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어. 그래야 이 환자가 지금 급히 어떤 특정 과를 가야 되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여기 1차 주치 치료로 끝낼 수 있는 건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내 환자를 적당한 수준에 맞춰서 치료를 해주는 거지. 그럼 가정의학과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가요? 가정의학과는 근데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는 아예 1차 진료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아주 많이 있어. 선진국인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모든 나라들은 우리나라처럼 의료비가 그렇게 싸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모두 다 주치의 제도를 좀 가지고 있어.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바로 대학 가면 막 몇천 불씩 돈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의료비가 거진 비싼 나라들 같은 경우는 다 1차 의료인들을 볼수 있지. 예를 들어 두통이 생겼 다고 해서 본인이 신경외과를 가야 된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과하잖아. 그치? 근데 갔더니 뭐 MRI도 찍고 다 했는데 신경외과 선생님이 우리 과에 문제는 아니네요 하고 보냈을 때 의료비의 손실이 너무 많으니 일단 가정외과 의사가 먼저 환자가 두통이 있을 때 진료를 보고 아, 이건 그냥 진통제만 주고 보내도 되는 거면은 1차 진료의 선에서 약 주고 보내는 거고 들어봤더니 이거 되게 위험해. 막 뇌에 출혈이 있을 것 같은 지금 증상을 얘기해. 이러면 빨리 의뢰서를 써서 수술을 해야 되니까 적절한 치료를 할수 있도록 가이드를 하는 데서 시작된 거지. 또 우리나라 가정의학과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가정의학과 상황은 예전에 비해서 진짜 많이 좋아지긴 했지. 근데 예전에는 가정의학과라고 하는 게 자리 잡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면 뭐 내과가 있는데 뭐 굳이 가정의학과를 가야 돼? 나 바로 내과 선생님 볼수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많은 가정의학과 전문의들이 자리를 잡기가 어려웠어.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의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주치의 진료를 하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다 특정 과에 가서 그 과의 일을 해. 예를 들어 피부과에 가서 피부과 진료를 한다거나 내과에 가서 내시경을 좀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뭐랄까 하이브리드 같이 그렇게 다들 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냥 가정의학과의 정통 진료를 한번 해보려고 사실 가정의학과 의원으로 개원을 했지.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이런 오는 환자들의 주치의가 돼서 건강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 지금 이런 의료 실정상 가정의학과 의사가 자리 잡기엔 이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야. 정통 가정의학과를 진료하고 계시는 그럼 정민 언니가 희망하는 의료 미래는 어떤 미래일까요? 내가 가장 원하는 미래는 전 국민이 주치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너무 큰 꿈이지. 대통령이 될까? 왜냐면 환자들이 주치의가 없다 보니까 병이 걸려야 그때부터 치료를 하는 의료 실정이다 보니까 너무 슬픈 거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이제 모든 국민들이 좀 주치의가 있어서 병이 걸리기 이전 단계의 어떤 불편한 증상들도 주치의가 좀잘 해결해주고 또 병이 걸리기 이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들을 생기면 빨리빨리 병이 안 생기도록 예방도 좀 해주고 쓸데없이 뭐 사먹는 것도 있잖아. 뭐 녹용, 뭐 오열제, 왜 먹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누가 좋다더라 하면은 먹고 먹고 이런 가이드가 없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거내 주치의가 알아서 잘 챙겨서 처방해주거나 아니면 좀 알려주는 그런 모든 국민들이 다 나의 주치의가 있다면 훨씬 더 의료비도 좀 줄일 수 있고 또 질병의 발병률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나의 꿈이고 지금 내가 병원을 만들고 있는 큰 비전이야. 그러면 곧 있으면 정민 언니가 주치의
전 국민들이 생길 수도.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못하고 다른 여러 가정학과 전문의 선생님들하고 같이 전 국민 주치의 병원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 멋있다.